안녕하세요. 입시왕 펜타킬입니다. 자, 어, 오늘은 2022년 구독형 설명회 안내 영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2 0 2 1 구독형 설명회를 이제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이제 다 들으신 분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죠.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제 물어본 건 아닌데 이게 큰 욕은 없는 거 봐서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이제 비대면 시대에 이제 이런 시도도 한번 해본 의미도 있고 해서 이제 어쨌든 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예, 제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2022년 구독형 설명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시고 저한테 메일로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구독성 설명이 뭔지 제가 안내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뭐 카페에 공지만 올리고 이렇게 신청 시작, 뭐야 시작을 했는데 어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약간 좀 헤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탓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OT 영상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OT 영상을 보시고 구독형 설명에는딱 내가 들어야 된다. 내가 저걸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절차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 저는 어, 이제 유튜버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튜버고 어, 수많은 취미 중에 입시를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어, 일단 구독형 설명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좀 이게 뭔데? 구독형 설명회가 뭐냐? 요즘에 이제 구독 경제가 매우 이제 어 이제 핫 이슈죠, 핫 이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구독형 설명회는 말 그대로 이제 어 설명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1 년간 설명회를 적절하게 제공을 한다. 당연히 이제 구독 료라는게 발생하죠. 이제 유료 설명회 개념입니다. 유료 설명회 개념이어서. 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저희가 대입 설명회를 제공을 합니다. 예. 설명회 현장을 가야, 보통 대입 설명회는 학원에서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막 대형 설명회는 많이 없거든요. 뭐 코엑스에서 한다거나 뭐 지자체에서 크게 한다거나 하는 설명회는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요즘에 이제 학원에 가야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설명회를, 대입 설명회를 온라인, 비대면, 동영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동영상으로 이 대입 정보라는 게 매년 업데이트되고 또 바뀌고 있어서 어, 최신 정보 그리고 최신 분석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제가 직접 제공할 예정이고 어, 플랫폼은 네이버밴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밴드를 이제 가입을 하셔서 이제 유료니까 이제 결제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그 적절한 시기에 그 적절한 시기라는 거는 이 설명회가 필요한 시기에 혹은 이, 이 시기에 필요한 설명회 아니면 이 시기가 필요한 시점 뭐 어쨌든 간에 그 적절한 시기에 제가 업로드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계속 계시면 알아서 설명회가 올라올 거예요 예 1년간 그다음에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유료 설명회입니다 유료 설명회 요 저희가 어쨌든 무료로 하면 좋은데 이제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좀, 예, 어쨌든 좀 그래요. 그래서, 어, 연간 구독료가 이제 7만원입니다. 7만원을 한번 내시면 내년 1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설명회를 총 13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13개 정도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들을 수도 있고 덜 들을 수, 가능성은 없어요. 13개를 듣거나 아니면 더 듣거나 합니다. 그래서 13개 정도의 설명회를 적절한 시기에 내년 1월까지 이제 7만원에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신청 방법은 제가 이제 영상 마지막에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유료 설명회라는 거. 물론 이게 7만원이 누에인 비슷할 수도 있고, 누객인는 그거밖에 안 해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제가 엄청난 고민 끝에, 어, 이제 내린 가격이니까, 결정을 내린 가격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어 누가 들으면 좋은지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이 구독형 설명회를 누가 들으면 좋냐면 그냥 이제 지방에 산다. 지방. 지방은 어쨌든 수도권이나 특히 이제 교육 특구에 비해서 대입 설명회를 자주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은 아닌데 대입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지역도 있어요. 실제로 서울에도 대입 설명회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예, 꽤 많아요. 의외로 막 어, 용산구 이런 데도 대입 설명회 좀 하기가 애매해요. 거기서도 그래서 이제 요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부모님들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구독형 설명회를 들으면 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들면 돼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설명회 한창 할 때는 막막 막 제가 서울에서 종로에서 설명회 하는데 막 울산에서 오시고 막 대구에서 오시고 대지동에서 설명회 하는데 뭐 광주에서도 오시고 막 이런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제가 뭐왜 그, 네, 막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설명회가 부담스러운 부모님들도 좋죠. 아 요즘에 코로나가 이 심한데 요즘에 다 비대면 시대인데 아그 나는 어렇게 이동하는 거 나는 집에 있는 게 좋아. 막 이런 부모님들. 이게 딱 좋죠. 그다음에 경제 활동 중인 부모님들. 이제 맞벌이 아니면 이제 뭐 뭐, 어머니가 이제 경제활동 하실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어쨌든 경제활동 때문에 내가 이제 직장을 다녀서 어 설명회 참석이 어려우신 부모님도 많으세요. 보통은 대입설명회가 학원에서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주로 진행이 됩니다. 주말은 거의 없어요. 설명회는 주말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주말은 학원이 수업을 풀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통은 없고, 저녁에도 설명회를 종종 하는데, 저녁, 저녁 설명회는 퇴근 후에 그,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기도 바쁜데 설명회를 또 들어가,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들으면 딱 좋고. 그다음에 나는 입시 설명회만 듣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학원의 설명회를 이제 현장을 가시면 보통은 이제 강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기 강의 홍보, 안내 같은 것들을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하시고 그다음에 대입 설명회가 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과목별 선생님들의 그 홍보 설명에도 필요하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는 학원 맨날 다니는데 다니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대입 설명회만 듣고 싶은데 가면 맨날 그 과목 선생님들 듣느라고 1시간, 2시간 멍하니 있다가 듣는 게 너무 힘들다. 자, 이런 분들은 딱 좋아요. 들으면. 이거는 그런 게 없고 설명회만 제가 제공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이런 분들 말고도 뭐 그냥 듣고 싶어요, 저는. 저는, 뭐, 들어도 돼요. 꼭 이런 분들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싶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도 됩니다. 저는, 대입을, 끝났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 대학생이에요. 들으면 안 됩니까? 들으셔도 돼요. 어디든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으셔도 돼요. 제가 들어서, 친구, 엄마들한테 잘 얘기를 해주려고, 요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특히, 이런 분들이 좋단 얘기예요 네. 이제, 구독교 설명의 장점을 제가 좀 어필을 하면, 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죠.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면 돼요. 제일 좋죠 이게. 그다음에 아빠 학생 부모님들이 이제 설명회를 듣다 보시면 아, 어, 저거는 어 우리 애가 좀 들어야 되는데, 아, 어, 저 자식, 어? 아, 저거는 어 우리 남편도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은데 이런 설명회들이 있어요 종종. 특히 이제 제가 하는 설명회는 그런 게좀 많을 텐데 이런 거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틀어주시면 돼요. 밥 먹을 때 이렇게. 그다음에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리기 싫다. 요즘에 이제 설명회가 워낙 잦다 보니까 설명회에서 좀 불확실한 정보를 말씀을 해 주시는 연사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이제 예전보다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가끔 불확실하고 이상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펜타키를 믿는다. 너는 그래도 이상한 정보. 아예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지. 자, 괜찮습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취미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취미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아니, 설명회, 또 이제 시즌이 있는데, 어, 언제 설명회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입과 관련해서 잘 몰라서 설명회를 언제, 실제로 설명회를 언제, 언제 가야 되는지 물어보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네. 자, 그게 고민이라면 딱 좋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회가 필요한 시기에 아니면 이 설명회가 필요한 시기에 아니면 뭐 시기상 설명회가 필요한 어쨌든 뭐 순서 가 어떻게 됐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제가 그 관련 내용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구독형 설명회 신청하시면 가만히 계셔서 계셔도 필요한 시기에 설명회 내용이 올라올 거예요. 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이제 관심 있어 하실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주제. 총 지금 제가 일단 열세개 정도를 기획을 했습니다. 열세개 정도. 그러니까 설명에 뭐할 건데요. 자, 요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른쪽은 제목이랑 내용이고요. 이제 대상은 학년이에요. 학년은 어, 선생님 저거 2023학년도 수시 전략 설명이 3학년 대상인데 1, 2학년 들으면 안 되네. 들어도 돼요. 들어도 됩니다. 근데 저 학년 저 학년이 들으면 조금 더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업로드 예정은 아마. 저쯤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022학년도 대입 결과 분석설명회 작년에 대입 결과가 어땠나 작년에 이제 교과 전형도 많이 늘고 전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어떠한 결과가 어, 나왔는지 5월, 4월에 발표할 거니까 대학들이 그 다음에 이제 수시전략설명회 수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학생부종합전형 유메타설명회는 뭐냐면 그, 제가 이제 유튜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교원리라는 설명회가 하나 있어요. 예, 그 설명회를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어, 요즘에 학생부 전형, 학생 종합전형에서 대학들이 선발, 선발하는 선발 그 새로운 방식이 눈에 띄게 지금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제 하루 종일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비교과 관리 전략. 비교과가 지금 현재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이제 올해 2학년부터는 그 비교과 내용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의대 학생부 메이킹 전략. 의대 학생부는 과연 다른가? 어? 의대에서 하는 학생부가 있는가? 이런 것들. 물론 제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제 현실적인 의대 대입 로드맵. 이제 의대가 워낙 관심 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두개 정도 준비해서 워낙 의대 관심 이 많으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 구독형 설명에서도 회그 대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전 대입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셔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대화가 될 정도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 분석. 6월 올해 6월 모의고사를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원이 의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요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활용 설명회는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 1학년 지금 입학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현재 2학년이나 3학년 분들은 그 과목 선택할 때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과목 선택하라고 뭔가 종이 줬을 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 짜여진 학교가 많으나 뭐 고교 학점제 시범 학교나 아니면 좀 상황이 조금 애매한 학생들은 과목 선택이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이제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대입의 승부처 정면 정면 돌파하기는 대입의 승부처가 어디냐 그리고 언제 위기가 오고 위기에서 보통 최후의 어떤 이 승부처가 어디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laughs> 의대만 하지 말고 이제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회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대입 설명회도 제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1, 2학년 대상 그 다음에 10월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3학년. 3학년 기준으로. 얘네들은 10월에 업로드하면 안 되잖아요. 6월 기준으로. 6월 기준으로. 3학년 6월이면 이제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어요.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도 기말고사만 남겨져 있는데 뭐 이미 9학기가 끝나있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를 쳤으니까 이제 거의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고, 성적이 실제로 낮은 학생들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에. 그 다음에 이제 고입 설명회도 고입 설명회 이제 중학생 부모님들은 고등학교에 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까지 해서 어, 총 13개 주제를 제가 지금 일단 기획을 했는데 설명회 주제라든지 업로드 시기는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예 계획대로 최대한 하겠지만 약간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고등학생 대상 설명회입니다 중학교 대상 설명회 하나밖에 없고. 중학생은 들으면 안 되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심 있으시면 들으셔도 돼요. 나는 미리 좀 알고 싶다. 요즘 대입이 어떤지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이랑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뭐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려우셨나 봐요. 작년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네이버 입주장 카페에 이 영상이 업로드 된 시점에는 구독형 설명에 공지 글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 입시양, 네이버 카페에 입시양이란 카페가 있어요. 네. 저희는 뭐 이렇게 뭐, 그,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뭐 회원 등급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그냥. 구독형 설명에 공지 내용을 보시고 신청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그냥 기본적인 그 정보, 개인 정보 입력하시면 신청이 끝나요. 뭐 엄청난 저희가 개인정보 물어보지 않고요. 요거는 그냥, 몇 학년이냐, 그리고 어느, 어디 사냐. 구체적으로 주소까지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뭐, 네. 이제, 뭐 서대문구 삽니다. 뭐, 아니면 광주광역시 삽니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학교 유형 일반고냐, 특목고냐, 자사고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화번호랑 가장 중요한 거, 지 밴드 아이디. 이것 때문에 좀, 작년에 고,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밴드 아이디가 있어요. 그러니 예,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제가 이제 펜타킨인데 어 밴드 닉네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로 했어요 근데 밴드 신청은 오렌지가 됐는데 나는 펜타킬이야 내가 그 입금은 펜타필로 한 거야 그런데 밴드 닉네임은 오렌지로 했어 그럼 확인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고생이 많았는데 어쨌든 밴드 아이디 정확하게 적으셔가지고 그대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그리고 신청 기간은 물론 이제 구독형 설명이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신청을 하셔도 그 이전에 업로드된 거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나 제가 이거를 항상 저희 사무실에서 앉아 가지고 이거 누가 신청하는지 딱 보고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식 신청 기간은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예요. 3월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 하루 이틀 내에. 근데 3월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으나 하루 이틀 내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예. 뭐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구독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7만 원입니다. 이게 비쌀 수도 있고 어, 어떤 분들은 왜 그거밖에 안 받으시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고심해서 내린 이 가격이니까 네,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올리거나 내릴 생각은 없으니까 어쨌든 1 3개 주제를 언제든 들을 수 있다. 네. 자, 그다음에 주의사항을 좀몇개 말씀드리면 뭐좀 이제 이 설명에는 컨설팅이랑은 달라요 컨설팅은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맞춘 내용을 다루는 게 컨설팅이잖아요 근데 설명회는 제가 이 설명회를 몇 명이 들을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된다 그러면 100명이 다 학년이 다르고 성적이 다르고 학교 유형이 달라요 목표 학교가 달라요 성격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설명회는 일반적인 대입 대입 대입에 맞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게 대입 설명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 우리 애가 지금 어뭐 어느 대학 목표인데 어그 학교 설명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애가 4.5에 지금 뭐 내신 4.5인데 요거 맞춰 설명해주세요 우리 애가 지금 경찰대 목표인데요 우리 애가 간호학과 목표인데 막 이제 이렇게 자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구독형 설명에서 다 다루긴 힘들다 예요 정도는 좀 양해해주시고 그다음에 인문자연을 통합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어 요즘에 웬만한 제가 학원 설명회나 오프라인 설명회에서도 인문자연을 통합을 하자라고 제가 자꾸 이제 건의를 드려요 예 통합이니까 지금 입문자연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문계 부모님들도 어, 통합해서 같이 들어야지 인문계 따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 입문자연을 통합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물론 뭐의학과 설명 이런 거는 자연계 에맞춘 설명이긴 하죠 사실상 네 근데 어쨌든 입문자연 대부분 입문자연 통합이고 그다음에. 어떤 주제는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13개 주제가 다 나랑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의대가 목표인데, 그러면 이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설명에는 관련이 없죠. 반대로, 우리 애는 지금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아요. 그럼 의대 설명에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나는 저런 대입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13개 모든 주제가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죠? 그 개개인에 맞춘 설명, 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이한데 들어도 됩니까? 들어도 됩니다. 들어도 돼요. 다만 요즘 대입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정도로 접근하실 거면 괜찮고요. 예. 중학교 대상으로 딱뭐 해주세요. 막 이것까지는 좀 힘들 수 있다. 예. 중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하신분 들으셔도 돼요. 예. 저는 학원 관계자인데 들으면 안 됩니까? 들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예. 들어도 되고. 좀 감사합니다. 너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설명회가 피에 약간 섞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2022 구독형 설명회를 이제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볼 거고 아마 이제 3월에 신청을 받아서 빠르면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부터 이제 영상 업로드가 될 텐데 어 장점이 많아요 생각보다 장점이 많고 뭐 나는 설명회가 현장이 좋아 나는 현장에 오는 걸 좋아해 이런 분들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주제를 현장에서 다 하진 않아요. 현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할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은 설명을 하는 지역이 목동이나 대치동, 막, 요런데, 이나 이제 뭐, 지방은 보통 부산이 좀 많, 잦죠? 예. 요 정도인데, 요 정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 저를 자주 대면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굳이 안, 안들어셔도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구독형 설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 내가 딱 들어야 된다 싶으시면 네이버 유튜버 네이버 입시장 카페 저희가 이 영상 밑에도 저희 카페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를 그 클릭하셔서 공지 내용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글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세요 이거는 컨설팅 신청 같이 선착순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시면 다 돼요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다다다 충분히 읽어보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OT 영상 안내는 이제, 이제 이것으로 어, 끝났고요. 어쨌든 저희가 제가, 제가 주로 설명회는 거의 다 제가 촬영할 거니까 어, 2022년도에도 그 대입 설명회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나 아니면 대입 혼란한 대입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OT 설명회는 끝이고 구독형 설명회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설명회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모두공개형 설명회도 종종 올릴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논술 합격. 지금 제가 그 학생부 종합전인 합격의 원리, 뭐, 의대 합격의 원리 이렇게 올렸잖아요. 지금 올해는 논술 합격의 원리를 올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한두 개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설명회를 영상으로 보시려면 구독형 설명회를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 구독형 설명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